저희는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공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술을 한번 펼쳐보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 대신 의무와 책임감이 따라줘야 돼요.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리드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널리 알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 업무를 하는 모든 직원들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정글에서 독자 생존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기술력으로 이런 정글을 헤쳐나가고 성과를 이루는 것은 오로지 스타트업에 달려있고요. 창업하고 3년 차 접어들었을 때옛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공장 기계 설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시공사와 설계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거였죠. 해당 설비가 설계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 하고 설치는 국내 기업이 진행을 했는데 설계를 담당했던 글로벌 기업은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국내 기업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밝혀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에게 진단 의뢰가 왔고 휴대용 계측 진단기를 가지고 사우디 아람코 공장으로 가서 저희 시스템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함이 발생한 원인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었어요. 설계사인 글로벌 기업이 설계를 잘못하여 발생한 결함이라는 부분까지 정확히 규명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기술력과 제품을 국외에 처음으로 선보인 사례가 되었고 해외에서도 정말 필요한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해외 진출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산업 전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설비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전문가나 비용의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 기술이 글로벌 기업의 모든 설비를 관리하게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장에 있는 기계 설비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과 공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퓨처맨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선휘입니다.